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야, 오늘 참 장이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장 초반에 낙폭이 컸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더 매기겠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좀 돌아서는가 보다. 그런데 결국은 기간 외국인이 매도 위주로 나왔고요. 외국인 나중에 코스피에서는 300억 정도 들어왔으니 크게 많이 안 밀렸는데, 코스닥에서 많이 밀었어요. 600억, 700억 규모로 밀다 보니까 1% 정도 밀려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올 때 그래도 괜찮았다 싶어서 매수 포인트도 드렸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드린 건 반드시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나 힘없이 밀리면서 셀트리온 삼행제도 좀 타격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오늘의 주식시장과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같이 할 겁니다. 짜증나거든요, 사실. 이 시장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하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는 방송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달고 위에 위 꼬리를 달지 말고 양봉, 그러니까 망치형 비슷하게 좀 놔줬으면 좋겠다. 채팅방에 글을 보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위 약간 처지지 않고 적당하니 끝나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돗지, 아래 위 꼬리가 좀 긴 돗지형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선이 변곡점이다. 간드랑간드랑해요. 지금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일이 해필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럼 내일도 상당히 변동성 좀 심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은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 저항권이기도 했고, 코스피에 비하면 좀 큰 폭으로 오르기도 올랐는데, 자, 오늘 직격탄을 좀 맞았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다 던지고 개인이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갔어요. 어쩌려고 이걸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놀아요, 거꾸로. 우리는 개인이긴 한데 개인하고 거꾸로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반대길로. 그러면 손해 안 볼 가능성 높아요. 그러나 오늘 선물을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잡았었어요. 6,719계약 같으면 제법 크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외국인들 매수 이만큼 한 거 없어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오늘 장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자, 콜옵션, 풋옵션 차트를 보여드렸거든요. 자, 콜옵션 차트는 밑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이었어요. 푹 빠져가지고, 왜? 지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푹 빠져가 옆으로 기었거든요. 이렇게 반등해도 기어요, 그냥. 프리미엄 다 빠지고. 그래서 풋옵션 차트는 완전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왜? 내려가도 갑자기 들어올렸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크게 터지려면 이번에는 그냥 묶어놓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안에 틀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우리 대표 선수 지우가 뭐 스트레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스트레들이라 했나 아니면 어쨌든 아침에 제가 그 채팅방에도 날렸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거 크게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아주 정확한 걸 그거 다 드러내겠어요? 대충 양매수구나, 양매도구나, 일방적으로 쏠린 포지션이구나, 요 정도면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서 비교적 여기와 여기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내일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만약에 폭락하거나 하면 상당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긴장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이 돌아서는 것 같아서 닥터케이도 매수 시그널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코스닥이 밀리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 제가 긴장 경보 날렸거든요. 대응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깨지면 던져야 돼요. 여기서 일부 이해되시죠? 이런 거 다 던져야 돼요. 다 깨졌기 때문에 전부 다를 던지란 말은 아니고 축소하셔야 돼요, 비중을. 그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는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 축소 내지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유달실이 또 낙폭이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오늘은 큰 폭으로 3% 같은 큰 폭이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는 모르겠지만 워낙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3% 같은 건잘 맛을 안 보기 때문에 제법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뭐 6%, 7%짜리도 좀 있잖아요. 그죠? 10몇 프로도 깨지는 거 천지로 놉니다. 근데 우리는 한 2%만 빠져도 많이 빠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급 잠깐 체크해 보면, 자, 오늘 외국계 수급도 안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요새 수급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보이시죠? 계속 매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쳐졌어요.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내일 여기 깨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면 60일을 깬다면 셀트리온 삼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60일 깨면 비중 축소 반드시 하셔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거 깨고 내려가면 비중 확실하게 축소해야 돼요. 중장기인데 뭐 들고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토해내요. 어떻게? 이렇게 토해내요. 이렇게. 본인들. 옛날 생각해보세요. 토해내고 싶으면 내려가도 끊지 말고, 그거 싫으면 적당하게 빠지면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조짐 보이면 다시 사는 게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원대 깨면 비중 축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끝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올라갈 때 사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44만원 위로 올라간다 했습니까? 못 올라간다 했는데 그대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박스권 비슷하게 그린다. 별로 안 좋다. 분식 회계 혐의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상당히 문제 있다. 분식 회계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 그죠? 안 된다. 그런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자 10만 원 깨고 난 다음에 끝이 됐는데 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 해림님 이거 뭐 위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안 올라갔거든요. 못 올라가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빨리 던지세요, 여러분들. 빨리 던지는 게 밑으로 한방안 맞는 겁니다. 자, 네이처셀 빨리 던지세요. 빨리. 빨리. 아주 빨리. 왜?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바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짜증나는 일만 있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잡아서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18만 원 꺼내서 팔아먹어요. 야, 퍼펙트예요, 퍼펙트. 손 오히려 최근에 대표 선수급들이 조금 이제 앞에 많이 먹었다면 이제 조금 절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이 바빠가 잘못 쳐다보니까 그렇겠지만 후발주자들이 지금 퍼펙트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현대건설도 먹었겠네, 그죠? 그리고 현대, 로템. 이것도 어저께 사도 되냐 이래가지고 사도 되겠네요 했더니 들어가가지고 9%가 올랐어요. 7%네. 야, 그것도 먹었다 그러지. 뭐 말로 다 못합니다. 뭐 KCI도 먹었다는 것 같고 또 뭡니까? 그 넷마블. 자, 그런 것도 먹었다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패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쵸? 모양을 이런 것만 잡으니까 패가 없죠. 한번 볼까요? 자, 우상향 돌리는 종목이죠. 그리고 좀 전에 뭡니까? SK 머터리얼 비슷해요 모양이, 그죠? 이런 패턴을 잡아내시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락하던 거 돌파해내고 지지되는 모습 보이고 여기 딱 오면 20일인 건 사면 된다니까요. 이런 거뭐 고르시면 돼요. 여기 어디에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여기 맨 먼저 한번 돌려보시고 여기서 시간 나면 여기 말고 코스피 200 들어가면 돌려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들어가면 돌려보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뽑아놓으세요. 이렇게 이쪽 옮기세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챙겨보면 돼요. 모양들 다잘 잡아내요. 이제 이상합니까? 모양 이상해요. 타이밍 나왔다 그랬어요. 갖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지금 이렇게 눌려주면 이것도 가능해요. 그죠? 이것도 곧 가능해질 뻔했는데 지금 모양이 좀 어그러졌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모든 주식이 다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
한동님은 유플러스도 들어가 먹었다 그랬잖아. 야,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닥터케이가 이 보여드리는 게 이상한 걸안 보여드리거든. 할 만한 걸 보여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본인들이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네이버 이거 보자 그랬어요. 보자 그랬습니다. 위로 올립니다, 이제. 네이버 보자 그랬습니다. 곧 타이밍 나와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일단. 카카오, 이거 보자 그랬어요. 이거 더 올립니다, 이거. 적당한 데 사가 좀 끌고 갈수 있어요. 치고받고 하긴 하겠지만. 야, 메디톡스 고점 맞긴 맞네. 그죠? 그대로 반납다 했습니다. 내려와, 이거. 너 밑으로 내려와. 안 그래도 너무 위라서 조금 부담스럽게 쓸었어. 너무 밑에 보냈나? 아, 여기까지 봐줄게. 신세계 이런 거, 야, 너무 많이 뺐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주우야, 혹시 들리냐? 들리면, 뭐, 어떻게, 본거 있냐? 왜 이렇게 신세계하고 이런, 지금 갑자기 호텔 신라고 이런 게왜 갑자기 빠지는지. 중국하고 뭐 이런 거 관련 있냐? 아니면 내 생각엔 스트레이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던지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주면 고맙겠고. 아, 그래서 대충 이제 체크해봤는데요. 내일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 해외 선물 한번 볼게요. 야, 마이너스 1%입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1%. 그리고 야, 나스닥 마이너스 1.11이네. 근데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본인 자국들에게도 상당히 불만 세력들도 많고 별로 안 좋을 영향을 미친다고들 다 어느 정도 그런 분석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물론 100건을 잡으려고 일종의 치킨 게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치킨 게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차를 마주보고 달려오다가 겁많은 애가 그냥 비껴가면 걔가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하기 싫으면 꽝 부딪히면 서로 뭐 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중상. 중국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미국이. 자기들 뭐 출혈이 있든 말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 다 피해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잘 체크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세 번째 날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들었죠? 들으신 분들 7번 눌러보세요. 하루 이틀 괜찮고, 3일째부터는 좀 조심하고, 이때부터는 좀 잘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적당한 물량 정도를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컨트롤 하는데, 잘 신경 썼어야 돼요. 그죠? 제가 또사한 거는 그 사람들이 컨트롤 할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빠지고 깨지고 하면 끊어내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던 거고, 사자마자 빠지진 않았거든요. 뭐, 변명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라도 다음에라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그 조건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건들이 훼손되면, 예를 들면 20일 올라탔기 때문에, 이렇게 20일 올라탔기 때문에 샀다면 20일 깨지고 하면 던져야 돼요, 적당하게. 다안 던지더라도. 그리고 다 들으셨다 이야기 말씀해 주시네. 헨 이야기만 합니다, 헨 이야기만. 그래서 개인이 콜 자꾸 달라드는 것도 좀 문제다. 이 보십시오. 개인이 달라들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고 손딱 들고 나면 올려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플러스에서 개인이 아이고야 된통 당하고 밑에 빌빌 하고 있잖아. 손 들었냐 하면서 이번에 기관이 딱 받아줬어요.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 때렸거든, 그죠? 적당히 먹었으니까, 콜 매도니까 안 올라갔으면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코스피 그래도 통신주들이 강했네. LG U+ 잘 가잖아, 그죠? 닥터게 뽑아놨어요, 이게. 셋 중에 이게 가장 낫다 그랬어요. 틀렸습니까? 낫잖아요, 이게. 다른 거 밑에 있는데 이거 위에 딱 받쳐놓고 있잖아. 충분히 살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심하고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물론 농심이 좀 훼손됐는데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나중에 이런데 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죠? 농심은 좀 많이 훼손됐어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다 관심 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해먹었던 거 아닙니까?
암만 장이 안 좋아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LG 생활건강 잘 보세요. 이거 빠지는데 잘 안 빠져요. 왜? 여기 125만 정도 오면 제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처형이니까 지금 한 폼 잡고 있잖아요. 만약에 풍 하고 빠져가지고 125만 오면 적당히 담아 놓으셔라. 강력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깨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할로 한방 말고 몇 번 딱 두세 번 한다 생각하고 한 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좀 쳐져도 한 번 더. 왜냐면 이게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바운드 한 번 나와요. 마지막 한 번 남겨두고 내지는 여기서 올라가면 한 번, 적당히 올라가면 쫓아서 한 번 더 정도 분봉해서 나머지 한 번 남겨뒀다가 한 번 더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고, 이런 종목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짧게 단타되는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한 12만원 선까지. 네이버는 안 돼. 좀 기다려요. 네이버는 기다렸다가 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적당하게 할 만한 자리 놓으면, 여기 20일인 거 놓으면 할 만하긴 해요. 다 본인 책임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보면 괜찮아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야, 그 와중에 삼성전기는 안 빠지네. 여러분들 이거 별표 한 20개 치놓으세요. 이거 아무래도 뭐가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 좋다 했는데 이거 14만 6천원대 하면 땡큐하고 받으세요. 이거 뭐 있어요. 이거 영업실적 좋다고는 나왔는데 이렇게 잘 갈 수가 없어. 통하고 깨진 받으세요. 세일입니다. 세일.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너무 애정 갖지 마라. 한 종목에 너무 사랑을 하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내 품 안에 오냐오냐고 있으면 걔가 똑바로 는 사람이 못 돼요. 주식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보내줬다가 또 다시 땡겨오고, 보내줬다가 다시 땡겨오고 하면 되잖아요. 중장기로 계속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반드시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일 깰 때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비중 축소하셔라. 깰 때.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 깰 때 반드시 비중 줄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9시에 일단은 찾아뵐게요. 제가 찾아뵙고 하여튼간에 뭐 할만하면 분위기 좀 전환시켜가지고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든지 그 상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죠. 이번 토요일날 공지,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7월 14일날 오후 3시에 강연했습니다. 잘 모르신 분은 제가 공지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테고, 방송 말미에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닥터K의 13년 동안의 피눈물 섞인 노하우 여러분들께 다 퍼드리겠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강의 안 맛보기 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